멋지죠? 죽이죠? 저 보이는 저기가 그냥 동네 뒷산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죽이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맨날 사진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사진을 보면 그냥 그렇게 산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그게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렇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오마이갓이란 말이 진짜 헐 다섯 편 정도 그 셀프카메라 네네. 영상을 봤는데요. 얼굴이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4,500m까지 올라가면서 일주일 동안 찍었던 처음에는 조금 뭐 괜찮아요. 네, 아, 뭐 여행 오는 듯한 느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아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나 뒤졌구나. 이런 한번 볼까요? 자 진짜 얼굴이 너무 안 좋죠 이거 봐요. 안 좋은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촬영 무사히 잘 마치고 촬영 잘 끝났다고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있죠. 저는 놀이기구 절대 안 타요. 우리 아이 때문에 타고 네. 타봤는데 네. 그냥 뭐 안 잘 안 타요. 싫어요. 싫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등산은 어때요? 좀 좋아하세요? 싫어요. 아무래도 우리 동료 유해진 씨가 또 산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요. 도움을 많이 해줬죠. 그죠. 술 깨는 데는 산이 최고라고. 올라갔다 오면 해장하는 데는 최고라며. 해장국이 필요 없다며. 무사히 촬영을 마치던 날, 끝내 눈물을 보인 황정민 씨. 당신들 만드는 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엄대장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팀의 어떤 기둥으로서 그 힘든 곳을 올라가야 되니까. 다 촬영이 끝나고 한방에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저런 감정이 막. 어릴 때 연극을 처음 올리고 나서 그렇게 힘없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황정민 씨입니다. 뮤지컬 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연기 내공을 쌓았는데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 덕분이겠죠? 때론 악역을 위해 존재하는 배우로, 때론 선한 남자로 선악을 넘나들며 흡입력 있는 연기력을 보여주는 황정민 씨인데요.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신을 하십니다. 변신. 와. 짱 애착이 가는 캐릭터 있을까요? 애착이 가는. 어떻게 말을 못해 그냥 이렇게. 어 귀여워. 이렇게. 다 애착이 가는데요. 그럼요, 예, 특히 그럼... 더 그냥. 토마스 같은 게.